조선 왕조 제6대 단종미였던 정순왕후 송씨는 남편 사후 82세까지 모진 세월 살다 갔는데요. 남편을 평생 그리워해 무덤 이름도 사모하다는 뜻의 사릉이죠. 그리고 한 편의 시를 남겼는데요. 나는 우는 듯 웃으며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갈 일밖에 없네요.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안개 자욱한 강을 건너는 머나먼 길이라지만 흔연한 마음에 한 걸음이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심사에 깃드는 걱정은 헤어진 지 꼬박 65회 이제는 82살의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행여 당신이 알아 못할까 하는 것뿐입니다. 아, 얼마나 한이 맺혔을 텐데 왜 몰라보겠습니까? 정말 애처로운 내용인데요. 저승에선 부디 두 분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얘기는 단종이나 수양대군 아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단종의 두 후궁이 주인공입니다. 1453년 단종은 계유정난에 의해 정권을 잡은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송현수의 딸 정순왕후 송씨와 혼인합니다. 이때 삼관대까지 올랐던 두 분은 후궁이 되는데요. 바로 숙의 김씨와 숙의 권씨입니다. 아마도 계유정난이 없었고 단종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영위했다면 아이도 낳아 후궁 최고 품계인 빈까지도 올랐을지 모르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남겼을 텐데요. 워낙 상황도 그렇고 단종과의 짧은 시간이기에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잠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단종이 17살에 영월로 귀양가 사사됐으니 16살까지는 함께 했죠. 물론 상황이 워낙 그래서 합방까지는 모르지만 물리적으로는 임신이 가능도 할 수 있는 나이죠.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더 큰 비극이었을 겁니다. 자, 먼저 김사우의 딸 숙의 김씨 기록을 보면 김씨의 아버지 김사우는 단종 폐위 후에도 줄곧 관직을 역임합니다. 여러 대신들이 탄핵이 있었으나 세조는 김사우가 공신이라 하여 윤호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김사우는 단종 복위를 꾀하다 처형된 송현수, 권한과는 달리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다 살다 갔는데요. 좀 예상 바뀝니다. 보통 단종 주변 인물들은 거의 다 죽어나갔는데요. 수양 입장에서는 영모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나이도 어렸고 단종과 오래 살지도 않았고 아이도 없었고 해서 굳이 집안을 몰락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숙의 김씨는 집안이 온전했기 때문에 단종 사사 후에도 줄곧 서울에서 산 것으로 보이고요. 1519년 중종 14년 당시 80세를 넘겨 나라에서 국물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충주로 옮겨 거처하다 1525년 중종 20년 86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소생은 없었고요. 외가에서 양자를 들여삼았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을 보면 김씨는 후궁으로 들어온 후 병을 앓아 단종이 수양대군 사저로 거처를 옮긴 적이 있다는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후궁 숙의 권씨인데요. 권씨의 아버지 권한은 숙의 김씨 아버지 김사우처럼 세조 즉위 후에도 한양에 머물며 관직을 지냈는데 1457년 세조 3년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 등과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고 결국 능지 처참을 당하고 가산이 정몰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났는데요. 숙의 권씨는 아버지 영모죄로 집안이 몰락하며 공신의 노비가 됩니다. 그러나 1464년 세조 10년에 방면되는데요. 당시 공신이었던 권람이 권씨의 일족이었는데 권씨의 노비와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는 권씨에게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찌 인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왕의 후궁이었고 친척이었고 노비 생활하다 겨우 풀려났는데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못된 놈이죠. 이후 권씨는 중종 연간까지 살았으며 충청도 보훈 진천 등에서 지냈고 보훈에 있을 때에는 생활이 매우 궁핍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충청도 관찰사의 청으로 권씨 및 숙의 김씨에게 공물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같은 시기 후궁이 되었던 숙의 김씨의 나이가 80세를 넘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권씨 역시 연로했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80 이상 못 있는 세월 살다 간 듯 합니다. 후사는 없었으며 집안이 영무에 얽혀 숙의 김씨보다 더 힘든 인생이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후궁 두 분을 알아봤는데요. 기록이 많지 않아 그 인생사 속속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두 분은 어린 나이에 시집아 신혼살림 한번 제대로 못하고 80이 넘는 나이까지 평생 폐위된 왕의 후궁이란 꼬리표 달고 살다 갔는데요. 힘없던 남편을 만났던 그 시대의 숙명이자 비극이라 말하기는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단종과 정순왕후 행복한 부부로 살고, 두 분은 후궁이 아닌 좋은 분 만나서 이승에서 받지 못한 사랑받으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